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차도녀란 말을 대중화시킨 배우 김남주입니다. 그녀는 차도녀의 품격에 어울리는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국내에서 촬영 가능한 거의 모든 CF를 독점하며 CF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명성을 떨쳤으며 배우로서도 수상 가능한 모든 상을 휩쓸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초특급 스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인 이미지와 달리 실제 김남주의 삶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삶을 고민해야 했던 김남주의 진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71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김남주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김남주가 3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받아 생활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남주가 이야기하길 어린 시절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 이런 가르침이 지금 가정에서도 자신이 엄마로서 해야 할 일과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양말을 깨끗이 빨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믿고 열심히 빨았지만 실제로 선물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승우가 자신의 딸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가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자신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지만 대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김남주는 당시에는 꿈도 없이 오직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청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남주는 처음에 시청에서 일하면서 문서를 정리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면서 미스 김으로 불렸지만 그 일이 자신과 맞지 않아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던지 시청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 전문대학교 무용과에 입학했습니다. 배우가 되기로 한 결심도 간절했는데 전문 모델로 활동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중 어느 날 한 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와 함께 광고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배우의 출연료가 자신의 것보다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남주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고 많이 벌고 싶었는데 배우가 되면 광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SBS 공채 탤런트 지원서를 가져왔지만 배우가 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겁났지만 어머니는 항상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김남주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욕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1994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언니와 오빠의 결혼을 주선하였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2005년 현재의 남편 김승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호정이 주선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유호정은 한 드라마에서 부부 역할을 맡아 김승우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연으로 김승우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용실을 이용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모임에 김승우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김남주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김남주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당시 김승우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을 때 김남주가 먼저 다가와 선배님, 여기 오세 하며 담배를 내밀었고 김승우는 담배를 받으면서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설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김승우는 당시 한 달 동안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주가 건네준 담배를 피웠다고 하네요. 그 후 두 사람은 술 마시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김남주가 술을 더 잘 마시지만 김승우가 일부러 술을 대신 마셔주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뽀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승우는 김남주를 만날 때마다 이 여자라면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2000년 이미연과의 이혼을 겪은 아픔 때문에 연애는 고사하고 프러포즈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해 김승우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남주 씨를 첫눈에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인간미와 소박함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이게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구했다고 하네요. 결국 김승우 씨는 심사숙고 끝에 김남주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김남주 씨는 주저함 없이 이를 받아들여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우 씨가 전 부인 이미연 씨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연 씨에게 연락해 새로운 사랑이 생겼으니 축복해달라고 했고 이미연 씨 역시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두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회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택적일 수 있지만 당시 김승우 씨의 처신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지만 이들을 둘러싼 루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 김나희 양이 흑인 혼혈이라는 루머가 가장 먼저 퍼졌습니다. 김남주 씨는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양말을 신기고 원피스를 입혔어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귀엽게 보이게 하기 위해 모자를 씌워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닮지 않아 김남주가 자식을 숨기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우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남주의 자녀가 스폰서의 자녀라는 소문이 있었고 내 딸이 흑인의 자녀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가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 닮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나와 똑같이 닮아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았다니 속상하고 분노가 치민다. 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부부를 괴롭힌 또 다른 소문은 김승우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김승우는 김남주와 결혼한 이후에도 작품 출연이 보장된다는 계약 결혼설과 김남주의 자녀가 스폰서의 자녀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유명세를 겪어야 하는 아이의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계속된 캐스팅이 내가 영화사나 방송사와의 연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나는 어떠한 배경도 없다. 아버지가 스스로 성공하신 분이고 우리 가족은 13평 아파트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승우와 이미연 사이에 생긴 터무니없는 소문이 배경에 김승우가 이전에 이미연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연이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이 김승우의 재혼에서의 행복한 삶과 대조되면서 이상하게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 후 한동안 작업이 들어오지 않아 어쩌다 보니 연기 활동에 공백기가 생기고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주는 둘째 출산 후 오빠와 저 모두 작업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빠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해외로 이민 가자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던 사람에게 굳이 결혼을 제안하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 그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우는 실제로 남주가 아이를 낳은 후 저희 둘 다 배우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졌고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 않았어요. 소문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었죠. 결혼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만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진 후 결혼한 두 사람 중에 김승우는 2009년에 큰 고민 끝에 자신이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주연 대신 조연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네 번째로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주연만 맡아온 김승우는 상당히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우는 연기에 있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중요한 것은 없으며 어떤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의 매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라면 주연이 아니어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남주는 자신이 자존감이 낮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이 없이 자란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성향 덕분에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30년간 연기 생활을 하며 슬럼프와 안티팬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인기가 없으면 안티팬도 없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